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튤립 수채화를 해볼 거예요. 튤립 수채화를 통해 원하는 색 찾는 법, 그라데이션 채색법, 수채화 채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작업한 튤립 라인 드로잉을 스케치노트에 전사해주세요. 원하는 색 찾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발색표와 조색표를 보고 가장 비슷한 색을 선택해주세요. 먼저 꽃머리 색부터 선택해보세요. 저는 659, 679, 635번의 색을 선택했고 이 중에서 659번을 메인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색으로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을 표현할 거예요. 어쩌면 상황에 따라 더 다양한 색을 추가해서 풍부한 색감을 낼 수도 있어요. 줄기와 잎색은 309 플러스 501, 308 플러스 501, 308 플러스 579 조색한 걸 사용할 거예요. 이 중에서 308 플러스 501 조색을 메인색으로 선택했어요. 선택한 색을 조색 접시에 넉넉히 풀어놓고 꽃머리 색과 가장 근접한 색을 조색하세요. 식물 스케치 노트에 부분 채색으로 테스트를 해가며 조색 기록을 합니다. 줄기와 잎색을 조색합니다. 자주 쓰는 색들을 조색해 놓으면 편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색들이 추가로 조색이 됩니다. 귀찮더라도 기록해두면 다음 작업 때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용 종이에 작업을 하면서 채색 순서와 그라데이션 채색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밑색을 아주 밝게 칠해주세요. 4호 붓으로 시작할게요. 종이 크기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세요. 점점 더 어두운 색으로 색을 겹겹이 쌓아가면서 명암을 넣습니다. 연필선을 지워주세요. 채색을 많이 한 후에는 연필선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형태를 더 정확하게 살짝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입체감이 잘 표현되어야 해요.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그라데이션 채색법으로 계속 입체감 표현을 합니다. 2호부터 사용합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그라데이션 채색법으로 입체감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체감 표현이 다 되었으면 명암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마무리하세요.
수업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